샘 오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이제 놀러 갈 때 되게 딱 좋은 날씨거든요. 근데 놀러 가지도 않고 저를 보러 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이, 매우 영광스럽습니다. 예, 저는 이렇게 방송일 하면서 이렇게 레드카펫 준비해 주는 거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날 올 때마다 너무 영광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방송 활동하면서 첫 상을 받았습니다. 예, 특히 저희 맨두른 또또 이제 감독님 박홍균 감독님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또 저는 이제 강소라 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, 이거는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수 장재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진주에 아마 처음 오는데요. 이렇게 좋은 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, 드라마 어워즈 처음인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냥 음악과는 또 다른 게 드라마 스토리 삽입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감정의 극대화를 또 보여주고 하는 게, 네, 드라마를 보면서 또 노래가 더 잘 들리고 하니까는 그런 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이렇게 노래로 제 목소리로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요. 무엇보다도 좋은 드라마, 너무 멋진 드라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사랑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제작진분들, 연기자분들, 그리고 스태프분들께 제가 감사 인사 올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배우인 게 정말 좋습니다. 가끔만 하다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다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건 연기였습니다. 45년 동안 제가 연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